끈다고. 끄고. 네. 저기에 있는 거, 저 매뉴얼 중에 하나에 속하게 내용 비슷하겠네요? 아니에요. 저거, 이건 완전 틀려요. 여기 저거는 이제 관리하는 요령이고. 아,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에 갈 때 밑에 것도 꺼요. 끄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노즐하고 그 헤드하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아, 헤드. 헤드를 오랫동안 쓸수 있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손으로 이렇게 밀려요. 네. 이걸 풀르고. 손으로 아, 밀려요. 거예요? 풀는 게 아니라 잠그는 건 아니고 여기에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해요, 안에. 아. 이걸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거 뭘 뿌려주는 거예요? 솔루션? 솔루션. 솔루션. 네. 이렇게 찰랑찰랑 채우고. 얘를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얘를 이렇게 당기면 밑에 그가 올라와요 헤드가. 네, 딸깍하기 전 이렇게 붙는 거 위에 헤드고 촉촉히 적셔 놓는 거. 아, 그러니까 적셔 놓는 거네. 헤드. 그렇죠. 이게 원래 좀 풀어놨 네. 원래 풀어서 적셔 놓는 게 자체네 핵심은.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그냥 바로 전원 켜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몇, 며칠은 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며칠 갈 때는 이건 괜찮은데. 네. 이걸 빼고 신링크를 막히니까 중류수 같은 걸 채워서 빈 통에다 이걸 다른 컬러는 괜찮은데 흰색만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하려고 그러면 며칠씩 세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다 빼고 중류수를 넣어가지고 돌리는 게 낫죠. 전체를 다 중류수로 넣어. 중류수도 얼마큼 넣어? 이만큼 넣으면 되지 뭐. 요 정도만. 그 잉크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 빼야지. 다른 부분 하나 더 구비를 해야지. 아 잉크? 아, 그래서 중류수를 약국에서 사다가 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말이 없는 아 그러면 윙크 없는 통에다가 중류수를 넣어요? 그렇죠. 윙크 없는 중류수를 넣어놓고 따로 보관했다가 안 쓸 때는 그걸 해서 돌려놓으면 헤드에 영향을 안 주지. 아 잉크가 있고 없고 또는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구나. 그렇죠. 막히니까 굳어버리잖아. 아, 마르잖아 잉크가. 그러면 중류수 뭐는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빼야죠 수동으로. 아, 일주일 열흘씩 장기간 할 때는 잉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힐 염려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 케이스에다가 증류수를 놓고서 이게 잉크는 빼고 잉크를 빼놓고 빼고 중한 세트가 안에 있어야지. 거죠. 빈통. 예, 이게 빈통 이거 똑같은 빈통 걸로. 빈통 세트가 한 세트가 거기다 증류수를 또 똑같이 다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걔들 이제 구정이나 우리처럼 이제 일주일 열. 그러면 이 증류수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증류수가 아, 잉크를 여기 써도, 안에 있는 잉크를 밀어내는 거예요. 안 써도 안 쓰면 빼내지. 빼서 돌려놔야지. 다 빼. 잉크는 빼내죠. 잉크를 싹 빼내죠. 그래야 이게 헤드가 오래가죠. 아, 잉크는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관해들은 잉크를 이게 중류수를 또 넣어놓게 되면 네. 그 안 쓸 때 중류수 여기 작용을 하는 건가요? 중류수가 안에 차 있으면 물은 이렇게 헤드를 막히거나 하지 않잖아요. 잉크는 껄쭉껄쭉 하다 보니까 안에서 굳을 수가 있는데 물은 안 굳잖아요. 예, 예. 예. 중류수는 일종의 물이니까 예, 예, 예. 좀 그렇죠. 깨끗한 물인가 보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쓸 때는 또 잉크 뽑아가지고 아까 그게 솔루션 밀어내죠. 아까 솔루션 한 거는 아까 이게 헤드였던가요? 예, 헤드 표면에 헤드 이렇게 표면에 헤드를 넣는 거예요. 펌프에 지금 펌프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증류 예. 저기 솔루션에 이걸 넣고 솔루션을 이렇게 헤드랑 붙여놓으면 헤드가 예. 항상 촉촉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촉촉하게. 근데 그 촉촉한 게 한 이틀 정도 가요. 아, 이틀 3일 그러니까 정도. 이게 주말인 게 이남에. 월요일 와서 예, 예, 그때까지는 문제 없고. 예,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흰색 빠지는 거고 하나는 컬러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V자로 막아놔. 이렇게 흐르지 말라고. 조금씩은 흐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아. 이렇게 막아놓으면 여기 있는 게 안 내려가죠. 안 빠지죠. 그럼 오래 가도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2-3일 간다 이거. 뭐 이런 3일? 3일 이게 3일 이렇게 하면 3일 정도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해놓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해놓고 아, 아. 그리고 여기 주말일 정도에서는 이게 중류수까지는 안 넣나요? 아, 그러면 안 넣죠. 잉크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 장기간 안 쓸 때는 그렇죠. 그럼 번거로워서 일을 못하죠. 장기간 그러니까. 쓸 때는 이거 다 잉크 빼내고 중류수로 넣어가지고 아, 그렇죠. 한 넣어놓고. 일주일 열흘 막 한 달 이렇게 안 쓸 때는 그렇게 해놓으란 얘기죠. 그때는 그러면 이게 솔루션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솔루션이요? 솔루션은 또 2-3일마다 계속 부어줘야 돼요? 이게 2-3일은 가잖아요. 이 증류수로 다 빼버리면 솔루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때는 왜냐면 안에 잉크가 없이 다 증류수로 차 있는데 뭐하러 솔루션을 하겠어요. 아, 이게 헤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네 요거는 잉크가 들어가 있을 때 헤드 표면에 아. 굳을 수 있으니까 헤드 표면에 솔루션을 넣은 거고 솔루션을 축축하게 아, 적셔 놓는 거예요. 아, 이게 마르지 말라고. 예, 예, 예. 그러면 2-3일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할 경우는 이 솔루션을 넣는 게 아니고
증류수로만 증류수 다 빼버려야죠. 한 달이나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안 쓸 때는. 잉크를 다 빼고 증류수를 채워놓은 걸로 이렇게 여기 그렇죠. 바라더라고요. 두 개 정도 이렇게 두 벌로 두 벌. 두 벌로 한 대랑 두 벌은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원래 옵션인가 이게 이게? 원래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줬죠. 한 세트는 줘요. 한 세트 열 개는 주고 아홉 개인가 주고. 예. 그다음 또 다른 거 한 세트는 이제 여벌로. 예, 돈 주고 사가야 되고 그래요. 그거하고 이거 판도 기본적으로는 세 개짜리를 주나요? 아니면 뭐 두 개짜리를? 아니 기본으로 나갈 때는 세 개짜리가 기본이에요. 예예. 예. 근데 큰 거를 달라 그러면 큰 거를 이제 돈 주고 사야 되고. 50만 원, 50만 원, 25만 원, 예, 50만 원. 노라메리카에서는요 두 개밖에 안 줘요. 하나는 돈 주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카나들은? 예, 걔네들은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프린트 가격은 싸게 해놓고 옵션으로 그러니까 해서 두 개만 두 개 갖고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 안 준다고. 이게 뭐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 개를 이제 예, 다 세 개까지 들어간 거고 두 개짜리는 별도로 옵션으로 이거 네. 바꿔 끼는 거죠? 바꿔 끼는 거. 네, 바꿔 끼는 거 띄어내고 바꿔... 저걸 끼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기계를 두 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도 되고. 네, 그렇죠. 아, 옵션이고. 그러니까 한 대는 세 개짜리 달라 그러고 하나는 두 개짜리 달라 그러면 옵션이 옵션 그냥 다 주는 거죠. 예. 대신에 이 밑에 스탠드는 안 줍니다. 예. 스탠드야 뭐 이거 하나 다리는 안 줘요. 이거 원래 다리는 자기들이 맞추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올려놓고 써도 돼요. 저는 다리에다가 책상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써도 되는데 다리는 안 줘요. 다리는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500불이에요. 이렇게 바퀴 달아가지고 하는 거는. 다리 500불. 네. 이제 여기서 맞춰간 다음 자기들이 맞춰도 되고. 자기네들이 짜서 신발을. 네, 왜냐면 운반비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맞아. 운반비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다리 필요 없다고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다리가 아, 전용 다리. 네. 다리. 잉크 통하고 잉크 따로 그다음에 이게 세트 말고 하나 두 벌로 된 거는 별도고 이게 옵션이 이제 이거 옵션 잉크 통 옵션 잉크 옵션 이 세 가지지. 그다음에 노즐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노즐이 어떤 거죠? 헤드하고 노즐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게 헤드예요. 노즐이 아니고 이게 헤드라고 이 안에 들어가. 그럼 노즐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노즐이요? 예. 네. 아, 노즐. 헤드에 있는 헤드에 구멍 뚫린 걸 노즐이라는데 노즐 아. 체킹을 하는 거예요. 잉크가 잘 나오나 이제 노즐이라는 부품은 없어요. 아, 별도로는 헤드 부분에 헤드 부분 중에 그 잉크 나오는 자리가 노즐이다 이거죠? 그렇죠. 잉크 나오는 그게 노즐이. 그럼 헤드랑 같이 세트로 돼 있는 거네. 네, 헤드 뭉치가 있으니까. 예, 아, 헤드가 전체적인 개념이고 예. 헤드 중에 일부 잉크 나오는 부분은 노즐이라고 한다. 하긴 분쇄에서도 노즐은 물 나오는 데거든요. 이곳으로 예. 잉크가 요로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아. 이게 호수하고 연결이 그럼 이 나오는 이 밑에가 노즐이네 이게? 이게 다. 그렇죠. 이게 네, 여기에 360개인가 뭐가 있어요. 이게 네. 구멍이. 아, 예. 아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100분 단위니까. 그 해상도 조절하고 관계는 없죠? 그거는 저 립에서 다 소프트웨어에서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딱 하드웨어적으로 갖춰진 거고. 소프트웨어에서 해상도를 아. 조절하는 거는 이게 연하게 아니 듬성듬성 찍게 할 경우도 있고 해상도 최대한 밀접하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지시를 하면 아. 이 헤드에서도 잉크가 들어가